네, 요런 모양의 자동차 핸들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모습이 갖춰져 있죠? 일단은 전체 모습과 그 앞에 로고도 붙여놓고 글씨도 넣어 있는 형태인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리셋부터 해서 아예 빈종이에서 시작해 볼게요.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쉐입의 서클부터 그립니다. 서클을 탑뷰를 일단 화면을 크게 볼까요? Alt W. 서클은 라디우스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인터폴레이션을 펼치고 어댑티브가 체크된다면 곡선이 최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에디트 스프라인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스프라인 들어와서요.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으로 스프라인 선택한 것을 두께를 좀 줄여오래요. 아웃라인에 15하고 엔터를 넣어서 15만치의 아웃라인 두께를 줬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내부의 작은 원을 선택해서요. 무브 툴로 Y축으로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했어요. 자, 대장이 되는 녀석은 안에 있는 요 녀석을 대장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요. 불린을 하고자 하는데 교집합을 하겠습니다. 교집합, 그 다음에 불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서클을 클릭해서 교집합을 만듭니다. 불린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빠져나올 수 있고요.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아래에 있는 요 버텍스를 살짝 위로 올릴게요. 근데 여기 양쪽이 너무 뾰족한 것 같아서 양쪽에 있는 버텍스 두 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무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안 예쁜 것 같아서요. 위에 있는 버텍스를 위로 살짝 올리고, 그리고 얘가 너무 붕긋하니 솟은 것 같아서 여기 기즈모에 핸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둥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을 얘를 별도로 디타치 분리해내서 복사를 하려고 해요. 자, 디타치 쭉 내려오면 디타치 버튼 눌러서 뭐 이름은 그냥 괜찮습니다. 오케이. 디타치를 했어요. 서브 셀렉트를 푸시고요. 자, 디타치한 녀석을 색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오브젝트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디타치한 오브젝트를 array 다중 복사를 하는데 array 자, 최종 로테이트 값을 Z 값을 360도 카피로 총 3개를 오케이 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복사가 됐어요. 자, 제일 큰 원을 대장으로 선택을 하고 어타치를 하겠습니다. 어타치, 어타치, 어타치. 한 몸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디타치한 것을. 요거를 베벨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베벨의 값은 베벨은 총 3단계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레벨 1을 5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5 벌어지게, 레벨 2는 10 올라가게, 레벨 3는 5 올라가는데 다시 안으로 5 들어오게.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줬습니다. 자, 값은 이렇게 줬습니다. 3단계로. 그리고 여기 옆에 프론트 뷰에서 봤더니만 이렇게 값지게 표현이 됐어요. 요거를 좀 둥글게 만들고 싶어서 서페이스 표면 처리를 커브드 사이드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커브 모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그먼트가 하나라 그래요. 얘는 곡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최소 3개의 면은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5개 정도를 한번 줘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곡선의 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걸 가지고 찌그러뜨리는 스퀴즈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 펼치시고 스퀴즈. 어마운트를 한 0.3 이때 위로 뽕긋해지고 있죠? 커브는 값을 이렇게 옆으로 늘려볼까요? 한5 정도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라디얼 스퀴즈는 여기 옆모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얘는 이렇게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훅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한 0.03 요 정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스퀴즈를 펼치고 센터 중심의 값을 자, 여기 프론트 뷰를 Alt W 크게 보고 볼게요. Y축으로 중심을 살짝 올려서 옆모습이 이러한 둥근 모습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습을 봤습니다. 자, 요거를요, 마크 형태로 하나를 복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복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론. 자, 요겁니다. 클론. 단축키는 컨트롤 V 되고 있어요.
자, 클론하고 복사할게요. 클론. 카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스턴스는 쌍둥이 복사고 우리는 카피로 독립된 오브젝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카피, 오케이. 자, 복사한 녀석을 색상을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복사가 됐고요. 스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10%로 줄이겠습니다. 자, 탑뷰에서 봤더니 이렇게 작은 녀석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얼라인 정렬해 볼게요. 지금 작은 로고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라인으로 몸체를 콕 찍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라인하고자 하는 건 높이, 올라가는 높이니까 Z 포지션이 선택한 오브젝트의 바닥, 미니멈이 타겟으로 찍은 오브젝트의 맥시멈에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탑뷰에서요. 무브 툴로 얘를 살짝 위로 올려서 약간 위에다가 마크를 넣어봤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Create Shape의 텍스트. 이 텍스트는 내가 쓰고 싶은 텍스트를 바로 여기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바로 텍스트의 사이즈입니다. 한 10mm 정도 되는 걸 콕 찍어서 텍스트를 입력했어요. 자, 위치를 잡았고요. 모디파이에서 아, 나는 글꼴을 바꾸고 싶은데 하면 여기서 글꼴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씨에도 두께를 줘볼게요. 모디파이에서 익스트루드 하고 한 2mm 정도로 두께를 줬습니다. 자, 지금요. 프론트 뷰에서 봤더니만 이렇게 바닥에 나타나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처럼 퍼스펙티브 뷰에서 얼라인 정렬합니다. 몸체를 콕 찍어서 Z값이 글씨의 바닥 부분이 타겟으로 찍은 몸체의 윗부분에 오케이 하고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들을 한번 완성해 봤네요.